논어 이야기 TV 강의 논어 선진편 제20장 모범적인 길이 아닌 나만의 길을 찾을 때 진정한 성취와 성공이 온다. 자장문선 인지도 자활 불천정 역불이 버실 해석. 자장이 착한 사람이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 여쭈었다.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착한 사람은 성인의 자취를 따르지 않아도 악한 일을 하지 않으나 그러나 성인의 경지에는 들어가지 못한다. 스토리. 자장은 공자의 제자 중에서 가장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성격으로 유명했다. 그는 항상 새로운 것을 배우고 자신의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했다. 어느 날 자장은 공자에게 물었다. 스승님, 착한 사람이 살아가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공자가 대답했다. 착한 사람은 성인의 자취를 따르지 않아도 악한 일을 하지 않는다. 하지만 성인의 경지에는 들어가지 못한다. 자장은 공자의 말을 이해할 수 없었다. 그는 성인의 자취를 따르는 것이 착한 사람이 살아가는 방법이라고 생각했다. 자장은 공자에게 다시 물었다. 그렇다면 성인의 경지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공자가 대답했다. 성인의 경지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노력하고 자신의 내면을 깊이 탐구해야 한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그들과 소통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장은 공자의 말을 듣고 자신의 생각을 반성했다. 그는 자신이 착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성인의 자취를 따라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후 자장은 공자의 가르침을 따라 끊임없이 노력하고 자신의 내면을 깊이 탐구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그들과 소통하는 것을 중요시했다. 그 결과 자장은 더욱 착한 사람으로 성장했고 성인의 경지에 가까워졌다.